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일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인원으로 24명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그야말로 맹폭을 했습니다. 그중에 압권은 행안부 장관이십니다. 어쨌든 행안부 장관님 덕분에 특공대 투입 검토가 될 뻔했습니다. 민간 시위에 특공대 투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몇년된것 같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상당한 참사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기억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뭐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30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쌍용차 사태는 그 이후로 자살한 노동자만 30명 가까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특공대 투입 검토, 그것도 모자라서 헬기 띄우시고, 농성장 바로 옆에서 진압 훈련하고, 압박해서 노조 요구사항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7월 22일 날 합동 담화문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법 행위 종결, 중요한 선례. 자화자찬처럼 보입니다. 장관님, 완벽한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특공대 지휘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2009년도 참사 이후에 특공대 투입 검토한 선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민간 시위에 특공대 아니, 투입했다가 저는 참사가 발생했기 특공대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특공대 오늘 지금 보니까,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 점거의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단 그게 불법 테러만이 점거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규정하고 또, 계시는데요. 그 그럼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특공대 이것이 불법 말씀하시는데, 점거다. 어떻게 그렇게 수사 재판도 안 해보시고 처음부터 확신하셨습니까? 그런 불법 점거가 아니면 뭔가요? 아니, 통일부 장관은 북송 살인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 재판 안 해보고 살인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심하시던데요. 자국민 하청 노동자에서는 그렇게 조심 안 하고 그냥 검토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 현장에서 그 배를 점거함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배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외견상 명백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은요. 무슨 과정이요? 그 점거에 이르게 된 과정이요. 아니, 과정이 어쨌든 현재 지금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 과정은 아닙니까? 지켜보셨습니까? 과정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정은? 과정은 지금 그 노조들끼리, 그러니까 하청하고 원청 사이에 임금 구조 가지고 문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장관님, 이 자리는 대정부 말씀이 아닙니다. 대정부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네네. 걸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 질문을 세세한 과정을 하면 다 답변을 알지는 하시고 못하기 답변을 통해서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말씀을 좀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지 못하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제대로 검토도 알게 하지 된 않으시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현재 불법 점거인 상태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점만 보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볼 만큼 지켜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불법 점거 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가능한 요건은 그동안 갖춰져 벌어진 과정은 그냥 있었으나, 구경하듯이 지켜 그러할 봤다 이 경우에 여러 말씀이십니까?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사 간의 평화로운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자제를 한 것입니다. 자제하면서 지켜보셨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시설 점거 얘기하셨습니다. 유채한 씨 점거 언제 시작됐습니까? 어떤 점거요? 유채한 씨 아까 아, 약한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점거가 시작됐습니까? 며칠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모 씨가 그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한달 남짓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그보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불법 행위라고 예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파업이 시작된 건 6월 2일입니다. 네. 처음 진호의 쟁의 조정 절차 거쳐서 적법하게 시작된 파업이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지켜보셨다면서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불법인 것이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무려 네. 24명의 국무위원들이 연인원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켜볼 네. 만큼 지켜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퍼부은 겁니까?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관이 아시는 대로 그거를 제가 타임테이블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불법 점거 현상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6월 그것이... 22일입니다. 그럼 6월 네. 2일부터 20일 동안 그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용부 장관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일 동안 있었던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몰려와서 에어싸고 휴대폰 빼서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립니다. 여성 노동자들 박스더미 밑에 숨어있는데 잡아 끌어내리고 물건 다 뜯어냅니다. 이거 다 집단 폭행, 집단 송괴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판단할 지위 있지 않습니다. 폭처법 2조 2항, 7년 6월 이하의 징역, 이것도 판단 못하십니까? 사안을 정확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안을 이렇게 단기간에 화면만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확인을 못했다? 자,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갑자기 몰아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치한 씨가 애초에 왜 배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원청과 하청 전치 사이에 12주 이 폭력을 네. 피해서 있을 곳 찾아다니다가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조선 제일 밑바닥에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조물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용접공이니까 끌려나가기 싫어서 끌려나갈까 봐 가지고 있는 도구 가지고 용접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모르셨습니까?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다만 그 경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아니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 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씀도 없으십니까? 아니 그 과정은 제 담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화면 보여주십시오. 원청이 만든 단톡방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하나씩 박멸해 나가자. 산탄총, 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마라. 여기에는 하청 노동자들도 초대돼 있었습니다. 흉기유대 협박 형법 284조 위반 징역 7년 이하 불법 아닙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산탄총, 공기총 들고 가겠다, 잠자지 마라.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선소가 무법천지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조선소 작업 환경 극도로 위험합니다. 2, 30m 교공에서 안전 그물망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산안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산안법 제168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거 추려보면 해도 6가지가 넘습니다.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행안부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축이 그리고 잘못했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뒤에 계신 노동부 장관님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이 파업을 이렇게 종료시켜놓고 파업 끝나고 잘했다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좌우에 세워놓고 합동 기자회견 기자 사진 찍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매연 나오는 굴뚝 옆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맞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공권력 투입 없이 불법행위 종료 중요한 선례 만들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이런 기조로 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뜻입니까?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할 것입니다. 사측 불법행위 수사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8천억 손배. 저는 이건 종신형에 처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공개 처형하겠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회는 편파법치, 부자법치라고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